오늘 말씀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얻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이나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적인 복음으로 온 우주적인 복음으로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양식, 사고방식, 전통, 종교적 배경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선민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겉만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만나보면 더 실망합니다. 부딪히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멀리서 만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고 다 멋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옆에 붙어서 일하다 보면 각자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성격이 나오고 사고방식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고 비판합니다. 비판하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자기 아집을 내세웁니다. 아집이 생기면 서로 공격하게 되고 서로 공격하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결국 분열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다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다 보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주장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정신적 배경도 다릅니다. 도덕적 배경,
환경적 배경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어디 있고 개바가 어디 있느냐, 파가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부름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님의 교회의 출석은 성령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겸손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겸손이라는 말은 자유자에게, 자유로운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종이나 노예에게 사용되는, 종에게 적용되고 노예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유자는 결코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으로 어떻게 종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겸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덕은 바로 겸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주장하는 것은 오직 순종뿐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는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교회는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면 평화가 옵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장도 겸손하게 주장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태도와 주장은 커다랗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으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원리는 온유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온유는 무기력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을 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주장을 내세워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온유의 반대말을 풀이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맡김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원리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말합니다. 오직 기다릴 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분명히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 순간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 제일 처음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속전속결을 하면 깨집니다.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에 할 일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 세 가지 덕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서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존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이 되고 그것이 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더 큰 능력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용의만 있다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처리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기를 마음하는 마음만이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곱 가지 원리가 이 이후에 말씀에 나타납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한 세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원리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생각도 취미도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둘을 만드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를 서로 비교시키는 데서부터 마귀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작든 크든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IQ가 높든 낮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모나 체질이나 은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룰 때 창조의 극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존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겸손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온유함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놀라운 역사를 묵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교회가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하나님을 믿는 그 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